도톰하게 채를 썰어요. 3큰술 정도 두르시고요. 열기가 좀 올라오면은 양파부터 볶아볼게요. 양파를 좀 넣어서 좀 양파의 향이 올라올 수 있도록 먼저 볶아줄게요. 이제 어묵 썰어둔 거. 아, 저 어묵 볶음 같은데 참 쉬운 요리 같은데요. 참 어려워요, 저한테. 선생님, 어묵은 드셨는데 왜 마늘종은 안 넣어요? 마늘종은 이미 저희가 한번 데쳤죠. 그리고 또 오래 익히면 색깔이 변하거든요. 이렇게 예쁜 연녹색이 안 나니까 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. 어묵이랑 도생이 충분히 볶아줄게요. 어묵이랑 양파가 충분히 볶아줄게요. 어묵이 좀 노리끼리 해지면은 마지막으로 마늘종을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 2큰술 오. 볶음 요리 할 때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저는. 간장이랑 진짜 짠맛을 내주는 조미료인데, 간장만 넣는 것보다 지금 어묵도 들어갔을 때 생선살이 약간 함유가 돼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까나리 액젓이 써주면 좀 감칠맛이 더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간장이랑 같이 제가 넣어줬어요. 고춧가루 넣고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거면 고춧가루 빼시면 되고, 좀 살살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좀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볶아졌죠? 네. 그러면 올리고당은 마지막에 굵은 상태에서 향을 살려주는 참기름. 넣어주시고, 통째 두드름. 끝이에요? 네. 쉽죠? 이것도 금방하네요. 금방해요. 이것도 밥보다는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 아우, 저런 것도 참, 진짜 한끼 식사 반찬으로 너무 괜찮죠. 그렇죠. 네?